그다음에 조례 재정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조례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보시면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일단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자주법의 성격을 가지고 조례 재정권의 범위와 관련돼서 조례에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자, 이게 이제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체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이고 그 사무 처리의 법적 효과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걸 단체 위임사무고, 이에 반해 기관 위임사무는 국가 등의 사무로서 국가 등이 관리 주체이고 국가 등이 관리 주체인데 하면서 지방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단체 장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등이 관리 주체이고 그 사무 처리의 법적 효과도 국가 등에 귀속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조례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조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이고 법적 효과도 단체에 귀속되면은 조례의 제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사무고 관리 주체도 국가고 법적 효과도 국가에 귀속되는 거를 조례로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의 제정 대상은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에 국한되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인 기관 위임 사무는 제정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 개념에서 나온 거니까. 다만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에도 개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으면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로서 제정될 수 있다. 자,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 아, 법령에서 위임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기관 위임 사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나 기관 위임 사무도 개별 법령에서 위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조례 제정권 한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그래서 후문은 헌법 117조 1항 후문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규정권 제정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이 법령이란 헌법 법률은 물론 법규명령, 대통령 총리는 부령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헌재는 비록 행정규칙이라도 그것이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 원래는 비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법령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여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법령에는 포함된다는 거. 그다음에 법률 유보의 문제. 이것도 중요하죠. 지방자치법 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 자, 권리 제한, 벌칙 이런 거 할 때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시험이 자주 되겠죠.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하는데도 조례에 대해서 이런 걸 정하는데 조례로 정하는데 포괄 위임으로 족하다고 그랬으니까 시험에 자주 나겠죠. 출제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럼 왜 권리 제한 의무 부과를 법률에서 조례를 위임할 때 조례에 대한 위임이 포괄 위임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왜? 조례 재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지역적 정당성 이미 주민들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자 포괄 위임으로 족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 지방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여기까지 맞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는 게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시험에 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포괄적인 지방의회는 지역적 정당성을 지닌 주민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례의 통제. 자, 여기부터가 이제
아까 제가 좀 까다롭고 그뭐 교수님들 교과서마다 그다음에 강사님들 교재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좀 난삽하게 이렇게 막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자 이렇게 통제 쪽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 저와 같이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를 정리해 들어가시면 돼요. 조례의 통제. 자 먼저 중요한 게 조례의 통제예요. 조례. 자, 조례의 통제는 지방자치 단체장에 의한 통제가 있어요. 단체장. 감독청이 아니라 단체장. 그래서 107조, 요건 107조에 규정돼 있어요. 172조가 아니라 107조에 규정됐어요. 그래서 26조는 조례 안에 대한 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26조, 107조, 172조가 정확히 어디에 주소가 되는지. 그래서 조례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로서 107조에 규정됐어요. 그래서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조례 안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례 안에 대한 의결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가 있어요. 국가 등 감독기관의 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 등 감독기관이 단체장에게 제의를 요구를 하게 제의 요구를 지시하는 거예요. 단체장은 제의를 요구를 할수 있고 국가 등 감독기관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제의를 요구해라 하고 지시를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직접 제의 요구를 안할 때는 제소를 지시한다거나 직접 제소를 할수 있어요. 제의 요구 지시 제소 소를 제기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감독기관이 직접 제소를 할수 있어요. 요거는 요 뒤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쪽에서 172조 거기서 다시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의한 통제의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와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가 있어요. 이건 172조를 뒤에서 다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107조를 보시면 107조예요. 자, 주소.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와 제소. 요거는 단체장이 한다는 거. 감독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조례 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일항의 요구에 대해 제의한 결과 제적 과반수 출석을 추정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은 그 의결서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의 이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재의결된 사항은 조례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조의 상황, 조례 안에 대한 제의 요구하고 여기는 107조의 상황인데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 그래서 의결이 조례 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07조의 상황이 26조의 상황보다는 더 넓은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26조하고 107조를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조례의 통제를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그다음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는 172조를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법원에 의한 통제예요.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그래서 지방자치법 172조 제3항하고 상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대한 사전적, 추상적 규범 통제의 성질을 가지며 대법원에 제기된다. 그래서 그러면 사전적 규범 통제가 선생님 뭐예요? 자, 사전적 규범 통제란 법률이 시행된, 여기 뭐 조례가 시행된,
시행되기 전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규범 통제 형태를 사전적 규범 통제라고 하고, 추상적 규범 통제는 우리 구체적 규범 통제 계속 봤죠.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 어떤 소송 사건과 관련돼서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거고, 추상적 규범 통제는 재판의 전제와 상관없이 법률, 여긴 조례인 거고, 그 일반적인 개념을 제가 가진 거니까, 위헌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국가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헌법재판기관이 위헌 심사를 담당하는 규범 통제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조례한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여기서 예를 들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법원에. 그러면 재의결된 사항이 그러니까 조례안이 재의결된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게 효력을 가지려면 공포를 해야 되죠. 공포를 하고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172조 제3항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172조 이제 제3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항에 따라 이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결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실청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규범 통제가 되는 경우고, 그 재판의 전제와 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 규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의미예요. 조례에 대한 사전적 추상적 규범 통제 성질을 가지며 대법원에 제기된다. 그 다음에 간접적 통제. 헌법 107조 2항에 의한 간접적 규범 통제 대상이 된다. 헌법 107조 2항이 뭐예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우리 여러 번 명령규칙 심사권과 관련해 봤죠. 근데 여기 규칙에 조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간접적 규범 통제로 조례를 법원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항고 소송. 조례가 처분성을 갖는 동일분교 폐지 조례가 처분성을 갖는 조례죠. 원래 처분성이 뭐예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 그래 그 공권력 행사는 외부적 법적 효과를 가지는 공법상의 단독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별적, 집체적,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효력을 갖는. 그게 이제 처분성인데, 보통 조례는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동일분교 폐지 조례와 같이. 자, 요렇게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통제를 할 때는 조례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법령헌법소원으로 조례자체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민에 의한 통제로는 청원, 조례재정 개폐 청구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관한 이제 통제를 할 때는 그 여기서 제가 이제 열거해 드린 거, 색칠한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쭉 적시해 주시면 되는 거고.